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손에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.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. 이미 난 발걸음을 떼친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.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맴도네.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.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.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.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.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.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. 그때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.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. 붉은색 파란색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참 미워버려.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. 그저 눈앞이 곁에 아무도 없네.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 있어 괴롭히지 마.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. 카페에서 지연 언니가 너를 훈련할 때 말이 정말 잘 듣더라. 내가 송화장에 홈컵말에도 레이더음도 잘해줘. 현진아 여기까지 쓸게.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준경이. 자 준비 박수 치니까 가만히 있는다. 박수 계속.